네, 3프로 TV 글로벌 라이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이 일찍 와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예, 제가 조금 좀 시간을 양보해 주십사 부탁해서 이제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아, 예. 네,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대신 뭐 늦게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네. 일단 빨리 좀 볼 건데요. 그러세요. 예. 사실 이제 어제 그 화이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가 화이자의 CEO 엘버트 블라가 주식을 매도했다. 월요일 날 네. 그 백신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고점에서 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어제 저는 사실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 어제 약속한 대로 확인했더니 했더라고요. 한 60원 정도를 원화를 예. 기준으로 했을 때 했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고점 매도한 것은 그 효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본인이 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이제 그 주식을 매도할 때 자사주 매도할 때 내부자는 미리 SEC 보고합니다. 네. 정확히 몇 주를 언제 얼마에 팔겠다는 얘기 하지 않지만 예. 주식을 매도할 거를 미리 예, 알려주기 때문에 예. 물론 그 날짜가 아니지만 딱 집은 건 아니지만 예정된 매매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향후 몇 개월 안에 맞습니다. 내부자기 때문에 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내부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고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또 한 가지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엘버타 블라의 그 CEO의 연봉이 한 200억 하거든요. 200억 원 정도. 200억. 예, 200억 정도. 예. 예. 하니까 뭐 돈이 많으신 분이 뭐 그거 팔아서 뭐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주식을 팔아서 뭔가 뭐 하려고 이득을 예, 챙긴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밝혔어요. 첫 번째 접종은 내가 하겠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확신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얘기했지만 영하 70도에서 화이자의 백신이 보관이 되기 때문에 네. 많은 국가에서 그걸 구입할 수 있겠냐 했는데 우려한 것처럼 인도는 예, 거의 포기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인도 온도가 한 40도 되거든요 평상시에 아, 극저온에서 그렇게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높은 온도에서 네. 그 정도 인프라를 구축하기 쉽지 않다는 결론이 전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화이자 백신이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은 국가까지 또 돈이 없잖아요 네. 빈민국까지 접하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금융을 좀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코로나 피해주가 반등이 한 하루 이틀 만에 사그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맵을 딱 보시게 되면 확연합니다. 맵을 보시게 되면 화요일과 수요일 날에 화요일 날은 붉은색이 수요일은 파란색으로 즉 예. 얘기하면 빅파이브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은 코로나 수혜주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다. 이렇게 오락가락한 시장에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옹긋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화요일 날이 빨간색 그러니까 IT가 빠졌다가 수요일 날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네. 또 헬스케어가 올라갔다가 다음 날은 빠지는 모습 똑같이 임의소비재 이런 것들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예. 시장이 코로나 피해주, 수혜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빈번하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 여기서 매매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표로 보시게 되면 코로나 피해주의 3일간의 흐름을 좀 볼 건데요. 네. 첫 번째 카니발이 월요일 날 39% 급등한 다음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아메리카 에어라인도 월요일 올라가고 화요일 수요일 날 이틀까지 이틀 동안 빠지는 그런 모습. 부킹홀딩스 역시 월요일 하루 올라가고 이틀간 빠지는 모습 다른 레스토랑도 역시 첫 번째 날 올라가고 이틀 이어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보시면 쭉 빠지는 모습이라서 이런 거는 이제 그럼 왜 카니발부터 항공주 그다음에 예약 사이트 또 카지노 같은 기업들이 빠지냐 결국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 많이 올라가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연속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의 지속성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실제 다른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첫날 18% 올라갔다가 이틀 연속 11%가 빠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식당에 많이 갈 수 있냐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약간 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저 말씀을 사실은 여러 번 강조해 주신 말씀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레스토랑 같은 업체는 당장 코로나가 없어져야 손님이 생기지 지금은 손님이 당연히 실적이 뒷받침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백신이 발견됐으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정해진 몇 달 안에
이제 코로나가 사라질 것이고 그렇죠. 식당을 문 열면 손님 오는 거는 시간 문제니까 네, 그렇죠. 이거를 미리 실적이 좋아질 걸 반영해서 주가가 오르겠다고 하면 그 논리도 꽤 설득력이 있는데 왜 저건 저렇게 지속성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있는데, 실제로 왜 없습니까? 있는데 미국 제가 늘 얘기했지만 실적이 나오고 다음에 반응하는 게 보통의 흐름이거든요. 실적이 나와서 좋은 기업이 급등해도 매수를 하고 네. 만약 이런 기업들은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아, 바닥을 찍었다는 어떤 실적에 대한 증거가 나온 다음에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는 미국의 약간 뭐 매매에 대한 특성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리면 잘 이해 못 하시거든요. 실적 나올 게 뻔한데도 그렇죠. 보고 나서야 사겠다는 게 네.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 친구들 네. 참. 일단 그래서 물론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것도 맞지만 오히려 그 화이자 백신에 대한 실제 봤더니 생각보다 좀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들이 좀 커지는 그런 것들이 저는 더 연연 컸다고 좀 보거든요. 네. 원래 확 커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90%의 효능을 갖고 있지만 이게 전 세계 인구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70%가 맞아야지 집단면허 생긴다는 그런 부분도 아까 얘기했지만 또 영하 70도면은 네. 그 북극보다 높은 거거든요. 북극이 그렇죠. 영하 40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 보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약간 의구심이 나와주면서 이런 기업들 힘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대표가 이번 기회에 팔아도 좋아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나마 최근에 많이 올라온 고점에서 매도했더라고요. 정확히 거의. 진짜 그 타이밍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예. 당연히 그 뉴스 때문에 오르긴 했을 텐데.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 가장 고점에 팔고 나온 거 맞아요. 60억 정도를 팔았는데 사실 그걸 보시면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어쨌거나 60억이면 예. 60억 정도 예. 본인이 갖고 있던 지분의 일부예요 아니면 꽤 많은 지분입니까? 일부죠. 예. 뭐 얼마 안 되는 뭐 얼마 전에 제프 베조스는 3조 원 가량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네. 얼마 안 돼. 그래도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사이즈가 워낙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냥 그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예. 카니발 하나 표를 갖고 왔어요. 왜 이렇게 실적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왜 확인이 필요한지를 보시게 되면 15년 동안의 EPS를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예. 밑에 그림은 카니발 크루즈의 모습인데요. 이거 보여드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약간 트라우마를 보이시는데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거죠. 예. 과거만 해도 저도 옛날에 꿈이 이거였고 한번 좀 타보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안 타겠지만 하여간 쭉 보시게 되면 15년 동안에 평균 EPS가 보통 4달러 정도가 나왔던 기업이거든요. 네. 보시면 쭉 골고루 나오죠 실적이. 그런데 이번 코로나가 터지면서 마이너스 10달러로 보여주는 정말 극단적인 실적에 대한 감소가 좀 나왔거든요. 요 10달러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네. 그런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실적이 얼마나 약간의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냐. 지금 보시면 나빠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네. 요게 아마 좋아지는 모습이 나아주면 감소하는 모습이 나아주면 그때 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의 예, 카니발 포함해서 모든 크루즈 카지노 호텔 주의 이런 흐름들은 그 이후에 아마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진정한 바닥은. 적자폭이 꽤 줄어든. 예, 그렇습니다. 적자폭이 지금 커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내년치, 내후년치까지 카니발에 대한 예약분이 다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와도 안 탄다는 거죠.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층이 있다 보니까 약간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바닥은 실적 마이너스가 감소할 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에 대해서 펀드 ETF에 대해서 이 자금 흐름이 매일마다 발표가 되는데요. 유일하게 수급인데 11월 9일 날 백신 소식이 전해지는 날 스파이 S&P 500을 대표하는 ETF 스파이에 98억 달러가 유입이 되는 정말 사상 그 최근에 볼 수 없었던 강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S&P 지수 사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지수 사겠다는 거죠. 물론 그 지수 살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빅5 주식이 빠졌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S&P 500 종목을 사겠다는 층이 많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런 흐름은 2019년 이후에 가장 큰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들어온. 예, 그렇습니다. 98억 달러면 한 11조 원 정도 원화를 치면 그 금액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 돈 어디 있다 들어온 걸까요? 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백신 소식을 기다린 것이고 지금부터 주가 올라간다는 거에 베팅한 사람이 많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관련해서 제가 한번 스파이에 대해서 바로 오늘자에 포트폴리오에 올라간 비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이 가장 많은 비중인데요. 6.3%, 마이크로소프트가 5.6%, 아마존이 4.5%, 페이스북이 2.3%, 구글이 1.8%씩 두 가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버크셔셰어가 1.5%, 존슨앤존슨 1.3% 쭉 해서 이 10가지 기업이 27.5%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스파이를 많이 매수할 때 요들 기업은 대부분 빠졌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시계에서 선별적으로 좀 빠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S&P 500을 가져가는 좀 층이 많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개별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 기사가 제가 본 것 중에 이게 조금 마음에 걸렸는데요. 그 바이든의 코로나 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오스터홀름이 지금 이제 내놓은 제안인데 4주, 6주 동안에 봉쇄를 한번 해보자, 미국을. 봉쇄해야지만 경제가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극단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추석 감사절, 크리스마스, 앞으로도 더 많은 행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아마 13만 명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입원자 수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봉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분분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봉쇄하게 되면 다시 한번 경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극단적으로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문제인데 그 이 코로나가 90일 동안 지속, 지금 훨씬 더 많이 지속이 됐지만 지속이 되면 코로나 블루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병이나 일종의 그렇죠? 우울증. 그런데 예. 그런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보통 65% 감염이 더 된다고 합니다. 보통 과학적으로. 네.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해지면 더 감염이 걸리는 거죠. 거죠? 그래서 예. 이게 정확하게 이게 진짜 의학적으로까지 가능성 효과 있느냐 부분들은 상당히 분분한데 어쨌거나 지금 바이든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분이 차기에 코로나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불리해질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저분은 개인적으로 봉쇄를 한번 해보자는 쪽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이든 쪽에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의학적 고문이니까 당연히 그런 쪽 생각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바이든 쪽에 직접 연락을 취했나 봐요. 네. CNBC에서 그럼 당신은 이 의견에 동참하냐 했더니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그냥 문제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주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그러니까 방위산업이죠.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호텔 레스토랑 레저가 올라가면 진짜 올라가면 지수가 정말 도움이 되느냐라고 네. 판단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 S&P 500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들 기업들이 4.8%입니다. 코로나 피해자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예, 많죠. 예, 근데 예. 그들이 올라가서 4.8%를 올리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빅5 종목들이 현재는 22%까지 밀렸지만 22%면 S&P 500의 5분의 1이잖아요. 네. 이들이 빨리 회복해서 지수를 올리는 게 나을 것이냐고 한다 그러면 미우나 고우나 빅5 쪽에 힘이 실리는 게 지수가 올리는 거에는 상당히 일조할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약간의 시간 그 코로나에 대한 약간의 문제가 터지면서 오히려 확산이 되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반면에 빅5 종목도 버릴 수 없는 예. 하나의 애징의 종목이니까요. 오히려 시장을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은 이를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더 빅5를 응원하는 게 지수 올리는 지름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나온 기사를 제가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도이치뱅크에서 재택근무 세금을 워크 프롬 홈 택스라는 걸 제안했습니다. 뭐예요 저게?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저는 재밌지만 이게 네. 상당히 동참하는 아이비가 많아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냐면 워크 프롬 그러니까 재택근무 하는 사람들은 예. 매일 하루에 5%의 세금을 더 내라. 왜? 이제 들어보시면 되겠죠. 이거 여러분들 저한테 돈 내고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몇 시간 동안 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맥기스만 가져온 거니까 감사합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재택근무자들은 상당한 비용이 절약이 된다. 그 이득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골자인데 하루에 5% 세금을 내라는 제안이거든요. 월급의 5%? 예, 월급이 그러니까 연봉을 계산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 5%를 계산한 다음에 네. 365로 나눠 갖고 이제 내라는 거지 매일. 왜냐면 이제 예. 이 재택 근무라는 게 강제성을 띌 수 없기 때문에 네. 일하다 보면 집에 있는 거 너무 싫어하면 나와야 되니까 그렇기도 하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하루별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재택 근무 하는 분들이 좀 그래도 부유하고 월급 많이 받는 분들이니까 돈 좀 내 이 컨셉이죠? 예,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세금이 연간 미국은 490억 달러 거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네. 독일도 200억 유로니까 미국이 한 50조 원 정도, 독일 한 20조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이거는 이 돈을 받아서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근로자를 위해 사용하자는 게 또 기본 골자예요. 네. 되게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기본적인 그 통계는 이겁니다. 2005년 18년 동안에 어차피 인터넷 발달로 재택근무자가 급증하고 있다. 예. 어차피 코로나가 아니어도 다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커진 것 뿐이지 네. 이미 재택근무에 대한 트렌드는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전체 인구의 미국 전체 인구의 5.3%가 이미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가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독일 정부가 제안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네. 왜 독일 은행이 왜 자기가 걷는 세금도 아니고 자기가 정부도 아니면서 네. 왜 저런 걸 제안하고 그래요? 예, 네, 이게 이제 뭐 부의 재분배? 이런 큰 틀 안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좋은 말인데 주제는 없는다 이거죠. 네, 왜 은행이 네. 왜? 그래서 직원의 4분의 3은 재택근무가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직원이 집에서 일하면 효율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마치 제가 여기 나오지 않고 집에서 줌으로 방송을 하는 거죠. 네, 네. 저는 매우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재택근무 경험자의 50% 이상이 이번에 네. 하고 있는 분들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는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라고 표현했답니다. 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네. 한 이틀 정도는 좋은 것 같다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이 내용이 이제 핵심인데 여행, 점심, 옷, 청소 같은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하는 거죠. 안 나오니까 옷도 그냥 뭐 안 사입어도 치우고 입고 하면 되겠죠. 청소도 집에 있는 청소하는 거지 사무 청소를 덜 하겠죠. 예.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그 여행이나 점심도 집에서 먹을 것 같고요. 여행도 보시게 되면 집에 있으면서 틈틈이 다니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직원이 사무실에 있었다면 발생할 수 있었던 사교 및 기타 비용인데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인데요. 술값 얘기하는 건 술값. 모셔갖고 회식도 다니시고 이런 것들 이것도 절감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재택근무의 무형적 이점 이거는 이제 집에 있음으로 해서 약간 편하다는 느낌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뭐 이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추가 안전의 이점 그러니까 사고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집에 있으면 이제 덜 다치시겠죠. 이런 부분도 감안해갖고 결국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만 5천 달러의 연봉을 받는다 치면 6천만 원이라고 치고요. 6천만 원의 5%면 300만 원 아닙니까? 네. 이 300만 원을 1년에 나누니까 근데 다 안 나뉘니까 대략 300을 나누는 거죠. 하루에 만 원 꼴이네. 하루에 만 원. 10달러 내자는 거죠. 내자는 겁니다. 야, 재밌네요. 네. 저는 이거 보고 이제 제가 더 많은 내용을 봤지만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지지한다는 거죠? 네, 지지하는 걸로 네, 저는 쭉 내용을 보니까요. 이거 내용의 대부분들은 그 재택근무 밖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분들이 대신해 주는 거라서 네. 저는 이 빈입빈 부입부 그다음에 아까 했던 그 부의 재분배를 본다고 그러면 저는 이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동참하는 아비가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국가적으로도 한번 좀 발의가 되면 어떨까. 도시뱅크에서 정책 제안 비슷하게 한 모양이죠. 예, 한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되게 좋아요. 반응이 좋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분이 많다 보니까 그게 기껏 만 원? 내지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좀 표면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이어서 하고요. 예, 장 시작됐으니까 예. 장 먼저 잠깐 먼저 예.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장이 시작했네요. 지금 오늘은 시장이 조금 빠지네요. S&P 500이 0.5%, 다우가 0.7%. 다우가 더 많이 빠지는 거는 아까도 예.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피해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피해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이 전해지면서 주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0.07%로 약보합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을 기반한 나스닥 쪽이 조금 더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늘 얘기했지만 백신 피해주들의 지속성이 좀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조금 좋은 소식은 지금 앞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매주마다 발표하고 있는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70만 9천 건으로 더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매주마다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 이해 돕기 위해서 원래 예전에 정상적인 실업자 숫자는 보통 20만 건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70만 건대니까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 어쨌거나 조금씩 조금씩 매주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좀 다행인 소식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간단하게 기업들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혹시 에너자이저 쓰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전지요? 네, 건전지. 네. 쓰십니까? 예. 뭐 쓰시는 분도 많으시죠? 근데 지금 이제 원래 81센트를 예상했는데 59센트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별로 못 나온 것이죠. 쭉 보게 되면 실적 못 나왔지만 매출은 맞췄다고 나오는데 EPS 못 맞췄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아이자가 750만 주의 바이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사주 매입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빠진다고 하는데요. 네. 실적을 못 맞췄기 때문에 실적을 못 맞춘 자사주 매입은 별로 이렇게 연약가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는 빠지고 있다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더나는 지금 나와주고 있는 소식이 충분한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이걸 사용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한 그 데이터가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충분한 데이터가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빨리 제출하게 되면 어떤 기대감이 또 나와주면서 주가는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화이자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알리바바는 지금 어제 싱글디데이 때 750억 달러의 매출이 엄청난 매출이죠. 약 한 80조 원의 매출이 올라왔는데 네. 지금 주가는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트에 대한 상장 지연 또 한 가지는 알리바바 같은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합니다. 나이키는 투자견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실제 매수견에 가까운 의견을 올렸고요. 빠른 회복을 보일 수 있다는 게 일단 장점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나이키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좋은 종목이란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분들은 예 넘어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은 그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예. 세금에 대해서 또 뜨거운 토론이 붙었는데 네. 대부분은 황당하다는 반응이고 일부분들은 뭐 어차피 부유한 분들이 내야 되는 게 세금이라면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하는 그러니까 회사가 내야 되는 거지 왜 회사가 비용이 아껴지니까 회사가 비용이 아껴지니까 그런데 왜 집에서 일하는 개인들이 내냐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글이 올라오면 네. 보통 밑에 댓글 달리지 않습니까? 예. 상당한 어떤 그런 반대 의견이 부딪혀야 되는데 의견이 상당히 좋아요. 이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재택근무 자들이 자체들이 약간 여유 있는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 정도는 네. 충분히 낼 수 있다. 이 정도의 전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재미난 건데 네. 이렇게 생각할 저는 항상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어떤 게 또 수혜줄지 한번 고민을 하더니 잘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수혜주 재택근무 세를 냈을 때 수혜주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일반적으로 택스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는 되겠지만 인튜이트 같은 기업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단편적인 것 같고요. 조금 더 고민해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야 뭐 예. 소득세 인상 같은 뭐 그런 하고 비슷한 상황이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끝으로 일단은 그 빅5 쪽에 오늘도 좀 선전하는지 볼 건데요. 넷플릭스도 역시 0.94%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예. 구글도 역시 1% 가까운 페이스북도 역시 1% 가까운 다 가까운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네. 대부분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다시 한번 이쪽으로 좀 매기가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네. 그렇게 빨리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라는 네, 신호를 그런 거. 네. 그리고 보여주는 것 같네요. 백신이 나와서 보급되는 기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모부장님은 미국 주식,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요즘은 보면 숫자는 많지 않은 친구들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제 중국은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별로 이렇게 제가 2004년도에 중국 주식을 런칭했거든요. 네. 이제 길을 뚫었는데. 2002년에 미국을 뚫리고요. 근데 이 중국 할 때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그 보통 영문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네. 기업들 영문 사이트가 예, 예. 극히 없어요. 극히 없다는 게 아니고 극히 없습니다. 극히 없고 네. 아주 투명하게 쉽게 얘기하면 팀랭크 사이트에 딱 가면 현재 아마존의 평균 의견과 목표 주가를 딱 볼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네. 아무나 그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약간 좀 떨어진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뭐 쟁말을 갖다가 불러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충 얘기하면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 아. 네, 그런 것들이 좀 커갖고 저는 이제 많이 말씀 안 드리는데 저는 중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 좋다라고 판단하고 제가 사실 오늘 핀티오띠오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나? 그런데 제가 네네. 하고 싶은데 영문 자료가 별로 없어요. 네, 영문 자료가 제가 영문 자료 있어야지 보여드리잖아요. 네네, 그런 네네. 거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하기야 많이 오른다고 따라갈 수는 없고요, 그렇죠? 뭔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될 텐데. 제가 모든 기업을 확인은 못 하잖아요. 어차피 리포트를 봐야 되는데 네. 그 리서치 자료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알리바바에 대해서는 제가 좋은
예,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니까요. 검증이 된 종목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본부장님은 재택근무를 자주 하시기도 하고 뭐 저는 때에 따라서 합니다. 예, 하는데 재택근무를 별로 안 좋아하죠. 저는요. 그 불편은 하시죠. 예, 왜냐면 아니 저는 사람이 어울리는 사이에서 관계에서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고 네. 좋은 방향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저도 집에 가면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심심하고 하니까 네, 그렇죠. 예,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근데 재택근무를 불가피하게 하시는 분들 하시게 된 분들이 아, 그렇죠. 불가피하게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서는 경영하는 CEO들도 의외로 효과 괜찮아? 예, 괜찮아. 뭐 그런 반응이 꽤 있고요. 예, 있습니다. 예. 하시는 분들도 뭐 나쁘지 않다고 하고 맞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제일 피해 보시는 분이 회사에 보면 큰 조직에는 일은 안 하시는데 회의 가면 회의에 가서 이제 서로 밥 마듯이 하는 때는 일 제일 많이 하시는 것처럼 막 보이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회의에서만 힘이 발휘되고 네, 그렇죠. 저분은 무슨 일 하지 그럼 일은 안 하시는 분은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은 이제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주특기 발휘할 곳이 없어져서 맞습니다. 예. 그게 잘 구별이 된다. 그런 얘기도 좀 하시더군요. 예.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결론 마지막으로 재택근무요? 예, 택스에 대해서. 택스요? 예, 지지하십니까? 그럼 저는 택스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결국은 소득세율 인상해서 이제 정부가 좀 쓰자고 하는 거니까 뭐 그 얘기 같아요. 그 얘기 네. 같은데 인당 뭐 만 원씩 내라고 하면 저는 야 왜 연봉이 100만 불도 만 원 내고 뭐 5만 불도 만 원 내냐 할 텐데. 각자 연봉에서 5%를 덜어서 네, 그렇죠. 이제 N분의 하라는 네,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건 정말 그냥 소득세 조금 더 내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뭐 그 뭐 합의 보면 할 수 있는 일이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도 야 오늘은 그 봐요. 오늘 저 서미트 투자자문의 권경혁 대표님 덕분에 장우석 본부장님 장 시작하고 나서도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재택근무는 별로 안 좋은 거고 그 재택근무 세금은 좋은 거다. 그 말씀 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실시간 테스팅창에서 회사 생활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네요. 예. 자, 오늘도 그래도 덕분에 이것저것 또 많이 배웠고요. 오늘은 실적이 나와야, 정말 나와야 미국 주식은 오른다.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 거 가지고는 아무리 예상이 강하게 들어도 길게 못 간다. 길게 못 간다. 예. 그게 한국 주식과의 차이다. 맞습니다. 예. 라는 말씀 저는 마음에 남네요. 네. 자, 오늘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고 또 즐거운 목요일 저녁이긴 합니다만 또 우리는 즐겁게 보내야 할 금요일 저녁이 남아있기 때문에 체력을 여기서 다 소진하지 마시고 금요일 저녁에 써야 할 체력을 남겨두시고 일찍 주무십시오. 저도 퇴근해서 잘 자고 오겠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죠. 오늘도 마지막을 장식해 주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